이게 뭐죠? 무슨 동물이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오늘의 콘텐츠, 이달의 하울 콘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아이템은 제가 지난번에는 편집샵에서 구매를 했던 좀 스트릿하고 캐주얼한 브랜드들을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렸다면 오늘은 좀 하이엔드 그리고 명품 브랜드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자, 제가 먼저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R13 셔츠입니다. 아마 제 유튜브에선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리는 제품인 것 같은데 R13, R13 어떤 브랜드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을 베이스로 한 브랜드인데 이 디자이너가 재밌는 게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브랜드 뭐 타미힐피거, 폴로 랄프로렌 이런 데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일을 하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이랑 조금 그 다른 게 있었던 거죠. 이분은 굉장히 펑크하고 약간 락시크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데 타미힐피거나 랄프로렌은 굉장히 좀 캐주얼한 브랜드이잖아요. 오랜 시간 일을 하면서 이제 배운 노하우를 통해서 본인의 브랜드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R13입니다. R13 브랜드 같은 경우는 데님이나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셔츠를 굉장히 잘 만드는 브랜드인데 확실히 미국 브랜드답게 퀄리티나 원단, 마감 이런 게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셔츠는 이번 시즌 신상 제품이고 보시면은 굉장히 오버핏한 사이즈에 전체적으로 약간 핑크색으로 염색이 들어가 있는 듯한 타이다이 느낌의 셔츠입니다. 이 셔츠가 재밌는 게 보시면 앞에는 이렇게 좀 짧지만 뒤에 보이시죠? 뒤에 라인이 확실히 훨씬 더 길게 떨어져서 뭔가 데디 셔츠, 오버사이즈 셔츠 느낌이 물씬 나고요.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제품의 사이즈는 이제 미디움 사이즈인데 제가 입었을 때 굉장히 큰 듯한 느낌이 납니다. 이 셔츠의 가격은 60만원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갤러리아 백화점 비이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이 인기가 좋아서 벌써 1차로 입고된 제품들은 모두 품절이 되고 저는 2차로 입고된 제품을 구매를 해서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게 됐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시티보이룩이랑도 굉장히 궁합이 좋은 것 같고 이 R13 브랜드 같은 경우는 비이커 말고도 뭐 무이나 웍스아웃 이런 데서도 바행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매장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제가 지금 메고 있는 보테가 베네타 가방입니다. 아,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로 정말 다니엘리의 보테가 베네타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성용 가방이에요. 하지만 남자가 매도 전혀 어색하지 않죠? 여성용 제품도 있고 남성용 제품도 있는데 남성용 제품이랑 여성용 제품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남성용 제품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좀 더 길어요. 한 요 정도 더 길다고 보면 될 거예요. 하지만 여성용 제품은 좀 더 짧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남성용은 좀 길어갖고 좀 못생긴 듯한 느낌? 둘 다 이제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좀 뭔가 어색하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용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됐고 구매를 하면서 이제 매장에도 물어보니까 확실히 남성분들도 남성 제품보다는 여성 매장을 와서 여성 제품을 더 구매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여성 매장, 남성 매장 다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다니엘리의 보테가 베네타답게 이제 인트레치아토가 굉장히 크게 나왔고 확실히 보테가 베네타 가방답게 가죽이 굉장히 좋습니다. 딱 만져보면 확실히 부드럽고 굉장히 좋은 걸 느낄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런 가방의 단점이 있습니다. 기스에도 취약하고 관리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어두운 컬러를 선택을 하시면은 그런 걸 어느 정도 조금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260만원 정도인가? 그렇게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요즘 보테가 베네타 가방들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와서 이 제품도 괜찮고 이거보다 완전 더 작은 미니백도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장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또 옷을 갈아입어 봤는데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크로마츠입니다. 올해 정말 열심히 크로마츠 제품들을 구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크로마츠 컨텐츠 때 매티보이 라인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기존의 크로마츠는 굉장히 마초적이면서 뭔가 섹시한 그런 남성적인 매력을 보여줬다고 하면은 매티보이 라인은 굉장히 귀여우면서도 힙한 스트릿한 매력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제품은 매티보이 라인이 아닌 일반 크로마츠 라인인데 굉장히 귀엽게 나왔어요. 그 이유가 색깔 때문인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런 로고라든지 이런 팔의 레터링 그리고 뒤에
이런 로고들이 굉장히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표현이 돼서 뭔가 좀 기존에 갖고 있던 크로마치 매력과는 조금 다르게 좀 더 힙하면서 스트릿한 느낌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이 제품을 후드 말고도 롱슬리브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도 반팔은 안 샀어요, 여러분. 세 가지가 나왔거든요. 후드, 롱슬리브, 반팔. 하지만 반팔까지는 구매를 안 했습니다. 크로마츠 반팔 핏이 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즐겨 입었었는데 요즘은 뭔가 조금 체형이 변해서 그런지 저랑은 조금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롱슬리브랑 후드티만 구매를 했는데 매티보이 라인이랑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크게 나왔어요. 제가 평소에 매티보이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라지를 입으면 정핏이 나오고 앵라를 입으면 오버핏이 나왔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라지인데도 충분히 저한테 오버핏이 나와서 저는 라지 사이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후드티의 가격은 한 100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롱슬리브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린팅 들어간 건 똑같고 후드가 아닌 티셔츠로 나왔고 그리고 앞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또 포켓에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크로마츠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인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리셀도 많이 붙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장에 자주 찾아가시거나 또는 매장 직원분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구찌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후드티와 옆에 있는 귀여운 슬리퍼인데 먼저 후드티를 이야기를 하자면 이 두 제품 모두 이제 같은 날 구매를 하게 됐는데 후드티 같은 경우는 제가 옷장을 보니까 대부분 이제 어두운 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밝은 색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후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여름에도 이제 조금만 선선하면 후드티를 많이 입는 편이에요. 근데 여름에 어두운 컬러를 입으면 굉장히 좀 덥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선선한 여름에 입기 좋은 컬러인 것 같아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구매를 하고 몇 번 잘 입었는데 굉장히 또 만족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이 후드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앞에 귀여운 이게 뭐 다람쥐인가? 이게 뭐죠? 무슨 동물이지? 어쨌든 뭐 이번 시즌 뭐 보면은 무슨 동물들이 있는데 좀 알아보기 어려운 그런 동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다람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구찌라고 빨간색으로 큼지막하게 로고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는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앞에만 이렇게 포인트를 준 제품입니다. 이 후드티의 가격은 한 165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제가 입고 있는 제품의 사이즈는 앵라 사이즈입니다. 자, 다음은 옆에 있는 이 구찌 슬리퍼인데 어때요? 크록스? 아니에요. 보이시잖아요, 구찌 로고. 크록스 아니에요. 잘 모르는 분들 보면은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긴 해요. 딱 봤을 때 전혀 그런 뭐랄까 명품의 향기가 전혀 없는 그냥 일반 브랜드 또는 조금 시장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소재가 그냥 고무 소재로 되어 있어서 딱 봤을 때 그렇게 비싸 보이는 신발 같진 않죠. 하지만 가격도 명품 슬리퍼 치고는 나쁘진 않습니다. 50만원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루이비통, 디올, 뭐 에르메스 다른 브랜드 슬리퍼들도 다 있는데 그 브랜드들은 1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의 반값이니까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이즈 팁을 드리자면 반업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편하게 신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뭐 비 오는 날도 그냥 막 신기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딱 뭐 너무 가볍고 뭐 고무 소재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이 구찌 GG 로고가 딱 들어가 있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슬리퍼보다 이제 굽도 어느 정도 있어서 이제 키가 저처럼 크지 않으신 분들은 적당히 또 키높이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기가 상당히 좋았던 편이에요. 그래서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금방 또 솔드아웃이 돼서 지금은 매장에 아마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 컬러 말고도 파랑색, 흰색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또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브랜드는 프라다입니다. 프라다 같은 경우도 라프시몬스가 디렉터로 오면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번에 구매한 제품은 오버롤 제품입니다. 사실 뭐 흔하게는 우리가 멜빵바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부터 저는 이 멜빵바지를 굉장히 조금 사고 싶었어요. 근데 항상 구매를 안 했던 이유가 기장감. 이 기장이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너무 길었던 거죠. 사실 이 프라다 제품 같은 경우도 입어보니까 기장감이 길긴 합니다.
근데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오버롤 제품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데 프라다 제품을 구매를 통해서 뭔가 좀 그래도 그 갈증을 해결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식 프라다 매장에는 입고가 안 됐던 제품이고 팝업으로 나와서 이제 갤러리아에만 입고가 됐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광교 갤러리아에서 한 피스가 입고됐다고 해서 그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이 제품의 가격은 280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이제 프라다 제품답게 전체적으로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고요. 멜빵바지답게 굉장히 또 귀여운 게 포인트예요.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프라다 삼각 로고가 들어가 있고 뭐 이런 데도 이렇게 포켓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주머니에도 이렇게 포켓이 있고 그리고 주머니에 또 포켓이 하나 더 있어요. 약간 코인 포켓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백포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지 마음에 드는 게 이 디테일. 이거를 제가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요 보통 우리가 카라트나 이런 워크팬츠 보면은 그런 데서 많이들 사용하는 디테일이더라고요. 제가 워크팬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해서 이런 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 제품이 사실 여름에 입기에는 덥잖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무릎 쪽에 지퍼가 있어요. 그래서 지퍼를 떼면은 반바지로도 입을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구매를 할 때 한번 반바지로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우스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입는 게 가장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할 때 또 요 짠 이렇게 또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이제 뭐더라 이게? 연이에요 연.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조만간 핫바 옥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무료 이벤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이번 달에 구매한 제품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제 또 다가올 FW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다양한 신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제품, 다양한 제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브랜드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